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먹어볼 음식은 제가 운영 중인 가게 최이순 홍어무침의 대표 메뉴들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요거는 밀키트입니다. 이렇게 1kg 기준입니다. 재료 재료는 홍어, 궁채, 당근, 양파, 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진짜 홍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법 양념이 들어가 있는 키트고요. 싱싱한 미나리까지 있습니다. 홍어무침과 편육 3종입니다. 직접 만드는 편육들이 있어요. 수제 닭발입니다. 무뼈 닭발을 직접 양념해서요. 직접 삶고 양념해서 이제 편육 형태로 만드는데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족발 편육인데요. 족발 편육. 돼지 머리 누른 이제 편육입니다. 간 묻혔을 때 맛과 내일 그리고 모레 뭐 일주일이 지났을 때 2주일이 지났을 때 맛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와, 말도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최이순 홍어무침의 대표 메뉴들을 먹어보았는데요. 홍어가 냄새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홍어무침은 기본적으로 삭히지 않은 싱싱한 홍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최이순 홍어무침 매장은요, 구리 본점은 엄마가, 창동 2호점은 이모가, 그리고 둔촌 3호점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매장이 있다면 직접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혹시 먼 곳에 사신다면 전국 택배도 매일매일 출고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선물용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편육이랑 홍어무침 이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을 매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최이순 홍어무침을 검색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